이번에는 그 명진 스님이 어떤 장면을 꼽았는지 역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. 명진 스님은 이 장면을 꼽은 이유가 뭘까요? 사실은 저도 조정래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남과 북이 손을 잡고 다시 북을 넘어갔다 오는 그 대목, 네. 또 도보다리 회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. 근데 먼저 뺏기셨군요. 그렇죠. 네. 너무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선택을 해서 저는 네. 좀 다르게 어떤 자신감이 김정일 국무위원장이 김정은 네. 국무위원장이 오시면 민망할 텐데. 도로 사정이 너무 열악하거든요. 네. 저는 한 10여 차례, 13번인가 이렇게 다녀왔었는데 지방을 안 가려고 그래요. 도로 사정이나 보여주는 네. 것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. 근데 자기가 통치자로 있는 나라에 도로 사정이 형편없다는 걸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아주 열악해서 비행기로 오셔야지 됩니다. 네. 얘기를 듣고는 저게 무슨 자신감이 스스로를 저렇게 솔직하게 자기를 이야기하게 만들었을까. 지금도 그 대목이 굉장히 저는 감동적이었고 대단하다. 이건 분명히 자기 진심이다. 그래서 남북관계가 정말 옛날같이 서로가 적당한 그런 거래가 아니고 정말 우리 하나 되자. 왜 이게 외세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 집은 네. 땅덩어리가 갈라져가지고 민족끼리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합의점이 저는 솔직함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. 저 대목을 꼽고 싶었어요. 예. 명진 스님이 역시 북한의 그 지방까지 한 10여 차례 다녀오셨기 네.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더 저 대사라기보다 네. 저 대화에 네. 좀 더 그 솔직함을 느꼈다 이렇게 네. 느끼시는. 안 보여주려고 그러거든요. 네. 네. 가급적이면은 평양에서 묘향산만 왔다 갔다 하지 네. 뭐 신의주 쪽으로 가자든가 아니면은 뭐 사리원 쪽으로 가자든가 저희는 사찰을 방문해야 되니까 지방을 안 갈 수가 없어요. 네. 그러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걸 눈치로 느낄 수가 있죠. 네. 네.